너무나 멋있습니다. 자, 센터를 기준으로 서주시고요. 먼저 우리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께 인사 드려볼까요? 비춰 비춰 안녕하세요 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약 10초간 촬영을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왼쪽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타이틀곡이죠. 드립 앤 드랍의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센터도 마찬가지로 한번 똑같은 포즈로 한번 가볼까요? 시작! 하나, 둘, 코스믹 청량 컨셉으로 미래소년이 돌아왔습니다. 가요계 청량 컨셉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겠다는 각오를 또 지녔는데요. 좋아요. 이번에는 또 오른쪽 바라보시면서 똑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네, 소년 시리즈의 첫 신호탄이 될 이번 컴백을 통해 기존과 다른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나다움, 소년다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다른 포즈로 한번 왼쪽부터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소년의 공식 포즈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시작!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 앨범이 Our Turn입니다. 우리의 차례라는 앨범명인데요. 이번에는 미래소년의 차례입니다. 자, 이번에 센터 한번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나우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하트 한번 단체 하트 가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카일 샤트 좋아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마지막 오른쪽 보시면서 자유 포즈, 진정한 나다움, 소년다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별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인사 퓨처!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의 준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의 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의 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소년의 동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의 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의 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의 리앙입니다. 네, 우리 멤버분들 짧게 한마디씩 우리 미디어 관계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저희 미래소년의 쇼케이스에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와주신 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다음 도현씨. 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다음. 네, 오늘 저희 컴백쇼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빈씨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저희 미래소년이 이렇게 대면으로 그 쇼케이스를 진행하는 게 저희가 처음인데요. 이렇게 처음을 예쁘게 장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미래소년 더 성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예쁜 기사 많이 써주세요. 네. 저희에게 소중한 시간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더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컴백을 정말 많이 기다린 만큼 오늘 좋은 모습 다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소년 리안입니다. 오늘 그 정말 시간을 저희한테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대면으로 쇼케이스 기자분들까지 오셔서 하는 쇼케이스 처음인데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안 씨까지 인사해주셨고요. 올해 두 번째 컴백입니다. 그간 미래소년을 둘러싼 변화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선 RBW를 새 식구로 맞아들이게 되었어요. 소속사를 둘러싼 변화가 멤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우선 이 새 앨범을 아월턴을 준비하면서 그 변화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담당 프로듀서님이 생기셔서 저희가 더 새로운 시도랑 도전을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미래소년에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더 많아지신 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담당 프로듀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키겐님이십니다. 네? 키겐님이십니다. 네, 키겐님 좋습니다. 우선 이번 미래의 소년의 네 번째 미니 앨범 앨범 소개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미래 소년 유빈입니다. 네, 저희 미래 소년 데뷔 앨범인 킬라 그리고 스플래시 마블러스 이 미래 3 시리즈가 미래 3부작이 강렬하고 아주 웅장한 퍼포먼스를 보여드렸는데요. 하지만 이제 4집 미니 앨범 아울터는 저희의 소년 시리즈의 첫 문을 여는 앨범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래 시리즈, 미래 3부작이 이제 끝났고 이제 소년으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네요. 네. 네, 소년 시리즈에서는요 멤버들의 소년다움과 나다운 모습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멤버들이 생각하는 소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우리 살짝씩 소년다운 부분을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소년다움은 네, 시영씨 꿈을 가진 자가 그 꿈을 쫓아가려는 그런 마인드를 저희는 소년다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약간 똘망똘망한 눈빛 네. 그런 소년다움을 가졌습니다. 똘망똘망한 눈빛의 소년다움 네. 우리 살짝 기자님들께 한번 써주세요. 소년다움의 눈빛 시작! 3, 2, 1 유! 네. 우리 왼쪽 기자님들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다른 멤버 한 분 정도 더 있을까요? 소년다움? 네, 저 안녕하세요. 동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소년다움은 조금 저희 멤버들의 자연스러운 미소에서 많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미소를 날려볼까요? 좋아요. 자연스러운 미소. 자연스러운 미소. 알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소년다움이 남겨진 우리 듬뿍 들어간 미소였습니다. 신곡 드립 앤 드랍 활동에서는요 또 코스믹 청량 컨셉의 미래소년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앞서 잠깐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멤버들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코스믹 청량 이거 어떻게 이런 컨셉이 나오게 된 거죠? 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 리안입니다. 사실 저희가 여태까지는 그 좀 강렬한 무대를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청량한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회사에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이렇게 청량 컨셉을 갖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번 곡이 테마가 그 시공간인데요. 그래서 네. 시공간을 뛰어넘는 소년들의 모습을 많이 담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좀 뛰어넘는다. 네.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청량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푸르고 맑은 것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두운 컬러나 비라는 키워드로도 청량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진지하면서도 또 밝은 듯한 그런 청량이 뭔가 저희와 닮아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또 잘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코스믹이라는 단어가 우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되게 어마어마하다, 굉장하다 이런 단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미래소년만의 청량, 어마어마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코스믹이라는 뜻이 우주라는 의미도 있고 또 어마어마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 두 개의 중의적 의미를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또 보니까 오늘 또 대면 쇼케이스가 처음이다 보니까 땀이 멤버분들 네, 좀 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년다움이 우리 또 기자님들을 향해서 무대를 또 열정적으로 펼친 이 소년다움이 땀으로 나타나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자, 간략한 새 앨범 소개를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네,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편하게 마이크를 네, 저쪽 세 번째 줄에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서울 정은 기자라고 합니다.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코스믹 청량이라는 컨셉트가 좀 독특하기도 하고 기존에 보이그룹도 청량 컨셉을 많이 여름에 내놨었잖아요. 네. 그런 좀 컨셉트와 좀 어떻게 다른지 스타일링적으로는 아니면 퍼포먼스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번 컨셉을 소화하기 위해 좀 노력한 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코로나 시기에 데뷔하셔서 팬들과 만날 무대가 별로 없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음악 방송도 하고 하면 팬들을 만날 텐데
좀 소감이 어떤지 그리고 이번 활동을 하면서 좀 팬들과 해보고 싶은 이벤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네. 코스믹 청량 보이그룹과 차별점, 스타일링적으로나 퍼포먼스적으로 차별점이 있는지 그걸 또 어떻게 노력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팬들과 만나게 될 소감, 이벤트,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소년 동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스믹 청량이라는 컨셉으로 많이 이제 노력을 했던 부분들은 그냥 좀 마냥 밝기만 한 청량보다는 조금 더 몽환적인 모습과 청량의 모습을 좀 같이 가져가는 약간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자라는 느낌으로 컨셉을 많이 이끌어 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팬분들과 음악방송에서 같이 무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팬분들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다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행복하게 이번 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싶고요. 그리고 팬분들과 이번에 좀 나누고 싶은 이벤트 같은 거는 미니 팬미팅 같은 것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고 그리고 팬분들께 저희가 조금 드릴 수 있는 역조공을 해보고 싶어요. 뭐 커피 차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사소한 굿즈나 스티커 같은 것들도 많이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이렇게 또 생각을 다 해놓으셨군요. 혹시 준혁군은 이번 앨범 노력한 점, 특별하게 또 노력한 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8개월 만에 이렇게 컴백을 한 만큼 멤버가 모두 뭐 심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다 마인드 컨트롤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더 나우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이러고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리고 스타일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변신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변신했을 때 잘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오, 네 어떠세요? 조금 더 10대의 모습을 벗어났지 않았을까. 제가 아무래도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좋습니다. 우리 한기자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기자님들 기사 작성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엘 씨와 리안 씨께 작사, 작곡에 참여한 멤버잖아요. 네, 타이틀곡에 참여한 카엘 씨와 자작곡을 발표하신 리안 씨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래소년 카엘입니다. 우선 작업 계기는 또 정말 훌륭하신 키겐 작곡가님과 리프리츠 작곡가님의 또 기회 좋은 기회로 좋은 은연으로 제가 작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작사 작곡에 네. 우선 너무 꿈 같은 기회였고 연습생 때부터 계속 꿈꿔오던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일찍 이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놀랍기도 하고요. 이렇게 참여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너무 기쁘고 한편으로는 또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아, 울컥까지 하셨어요? 네. 어떻게 울컥까지 하셨어요? 정말 멀게만 느껴지는 꿈이었거든요. 타이틀곡에 제가 작곡으로 참여하는 거는 네네. 근데 벌써 그 꿈을 밟고 있다는 게 좀 아직까지도 믿기지도 않고 오늘 제가 참여한 타이틀곡이 공개되는 것도 사실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또 타이틀곡 항상 나올 때마다 이 작사 작곡에 카엘 씨가 이제 뜰 텐데 네 앞으로는 또 천재 작곡가로 계속 네 가셨으면 좋겠고요. 리안 씨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 리안입니다. 이번에 제 자작곡 데이드림이라는 곡은요 제가 연습생 시절에 비트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 새로 또 그 작사 그 가사랑 탑라인을 붙여서 이렇게 완성시킨 곡인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되게 편안하게 그냥 자기 스타일을 좀 더 뭔가 표현하고 약간 좀 더 그냥 내 노래 아 이 노래를 들어봤을 때 아 리안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그 좋은 기회로 이번에 제 그 자작곡이 실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저도 마찬가지로 울컥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두 분 다 천재 작곡가로 그리고 여기 계신 일곱 분 다 네, 천재 작곡가로 계속해서 승승장구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기자님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네,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세 번째 쪽에 계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이뉴스 14 윤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에도 참여했다고 했는데 또 음악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궁금하고 이번 앨범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킥앤 프로듀서님께 음악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번 앨범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멤버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 카일입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키게님께 받은 음악적 영향은 같이 작곡가님과 작업을 하면서 사실 그 시간들이 다 레슨으로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사운드적인 거나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를 만질 때도 너무 많이 배웠고 그래서 너무 그 작업 시간들도 너무 재미있었고 제가 이번 앨범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음악방송 1등을 해보고 싶네요. 음악방송 1등! 혹시 한다면은 공약도 있으실까요, 멤버분들? 동표씨 있을까요? 공약은요? 조금 획기적인 걸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네. 약간 진짜 음악방송 무대인데 네. 좀 동물 잠옷을 입는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코스믹 청량에 맞는 거를 조금 저희가 구사해 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다른 멤버분들 중에 또 킥앤 작곡가님께 음악적으로 영향 또 감명 깊게 받으신 멤버 있을까요? 네, 리안이. 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 리안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킥앤님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 오래오래 하신 만큼 정말 배울 것들이 정말 많았고요. 키게님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모든 그 많은 분들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제가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뭔가 다음에 만약에 제가 자작곡을 실리게 된다면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실리게 된다면 좀 더 뭔가 성장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또 답변 되셨나요,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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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또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또 이번에는 새로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믹 청량 컨셉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청량함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채로운 요소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들끼리 봤을 때 이번 컨셉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 있으실까요?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 네. 지목을 해볼까요, 한번?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시영 씨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시영 씨. 네, 리안 씨는 자기 자신을 골랐는데 네, 맞습니다. 네, 시영 씨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시영 씨 고르신 우리 동표 씨 한번 이유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시영이 솔직히 청량 코스믹 이 부분에서 표정이랑 이제 얼굴에도 좀 많은 요소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컨셉에 맞게 좀 표정 연기를 다채롭게 했던 멤버인 것 같아서 뭐 뮤직비디오 찍을 때나 안무 영상을 봤을 때 모니터링을 했을 때 뭔가 컨셉과 제일 뭔가 어우러지게 표정 연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서 한번 시영이를 지목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시영 씨 기분이 어떠세요? 따라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 네, 저기 마지막 줄에 우리 네 번째 줄에 기자님께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의 김현식 기자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요. 그 타이틀곡 감상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고요. 이게 뭐 미래소년이 데뷔 때부터 추구하던 어떤 음악 색깔이 있는데 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좀 변화되는 지점이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덧붙여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일본에서 그 신인상도 한번 받고 네. 팬미팅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좀 현지에서의 인기를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4세대 미래라는 수식어로 계속 좀 활동하고 계신데 그 멤버분들이 느끼기에도 좀 우리 팀이 좀 4세대 좀 미래라고 좀 할 수 있다고 좀 보는지 뭐 그 수식어에 대한 만족도나 뭐 체감 정도 얘기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이틀곡의 감상 포인트, 혹시나 미래소년이 추구하던 방향과 변화된 지점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 지점은, 두 번째 질문은 일본 신인상 팬미팅 현지 인기에 대해서 체감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마지막 질문은 4세대 미래 수식어에 대해서 체감도, 만족을 얼마나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네, 첫 번째 질문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 주영입니다.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감상 포인트는 이제 안무에서도 하나가 있고, 이제 안무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뭐 무릉덩이 피하는 댄스가 있거든요. 네, 점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쉬운 안무여서 기자님들도 한 번씩 쳐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혁 씨가 어떤 안무인지, 네. 네, 무릉덩이 피하는 안무 감상 포인트라고 네. 하셨거든요. 손을 이렇게 들고, 네. 오, 점프하는 것도 있던데요. 점프하는 안무도 네. 들어가기 전에 점프. 네. 아, 네. 점프 피하고 피하고 드립밴드. 오케이. 좋습니다. 네, 혹시 음악색의 변화도 혹시 변화된 지점이 네. 있을까요? 그 저희가 1, 2, 3집을 보면은 되게 강렬하고 안무도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4집 아웰턴 드립밴 드랍은 조금 여유롭고 표정 위주로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유롭고 표정 위주로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인기 어느 정도 실감하시나요? 네, 미래소년 유빈, 네, 유빈 씨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일본 가서 이제 팬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일본에 계신 나우 분들께서 정말 저희를 너무 잘 반겨주시고 엄청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더 많은 힘을, 에너지를 얻고 가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 깊었던 팬도 있으세요? 일본에서 또 팬미팅 할 때? 이제 팬말 같은 거를 네네. 들고 이렇게 계속 흔들어 주셔가지고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팬말을 이렇게 흔들어 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또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래소년 시영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에게 이렇게 뜻깊은 수식어를 붙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팀만의 장점은 되게 비빔밥 같이 다양한 매력들이 모여서 되게 맛있는 밥을 완성드릴 수 있는 그런 팀이 된 것 같습니다. 비빔밥 같이. 네, 혹시 시영 씨는 거기서 어떤 재료일 것 같으세요? 저는 원래는 고추장이었는데 머리색이 톤 다운돼가지고 흑미밥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빔밥 같은 매력. 네, 혹시 도현 씨 아까 또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 도현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4세대 미래라는 수식어가 정말 너무 감사하면서도 되게 저희가 되게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 수식어인 것 같아요. 또 미래라고 하면 또 미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저희가 그 수식어에 못지않게 미래가 될 수 있도록, 4세대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을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실 기자님 계실까요? 네, 저기 네 번째 줄의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정가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 시리즈를 마치셨는데 마치신 소감 궁금하고요. 또 새 시리즈를 맞이하시니까 앞으로 뭔가 청사진 그려진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새 시리즈를 맞이하는 소감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미래 시리즈 마친 소감과 새 시리즈의 소감도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선 주혁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 시리즈의 마무리 소감은, 우선 저희가 1, 2, 3집이 되게 미래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서 좀 더 미래소년의 미래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보여드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미래소년이라는 그룹이 되게 미래적인 요소가 네네. 많이 담겨 있어서 네. 나중에 봤을 때 나중에 봤을 때
추억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 시리즈는 그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혹시 새로운 시리즈에 대한 또 소감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 동표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미래 시리즈 3부작으로 이제 끝마쳤다라고 해서 미래 시리즈를 못 보실까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미래라는 수식어를 버리진 않으니까 아쉬워하시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로운 시리즈 소년 시리즈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좀 귀여우면서도 너무 에틱하진 않은데 성숙한 모습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대중분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많이 다가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답변해 주실 멤버분 계실까요? 네, 없으면 네 기자님 답변 되셨을까요? 다행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소년을 향한 뜨거운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을 시작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미래소년의 활동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혁씨. 네, 저희 4집 앨범 Our Turn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4세대 아이돌 미래 수식어에 걸맞는 아이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저희 9개월 만에 컴백하는 게 정말 감격스럽고 이번 앨범이 굉장히 또 새로운 시작이라 가지고 또 뜻깊은데 또 새로운 시작인 만큼 정말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소년 유빈입니다. 네, 저희 4집 듀얼밴드랍 컴백 준비를 하면서 되게 열심히 저희 모두 팀워크도 올리면서 정말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이제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카엘 형과 리안 형이 또 작사 작곡한 곡들이 있으니까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네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가 또 선보여드리지 못했던 팝발라드 장르도 저희 수록곡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 시영입니다. 저희가 4집 미니앨범으로 나왔는데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과는 다른 좀 더 색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4집 미니앨범 Our Turn이 우리 나우분들의 긴 기다림에 또 보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기자분들과 함께 쇼케이스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음악 방송에서도 방송 활동 때도 그 나우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작곡에도 참여해봤고 정말 많은 것들 그 처음 해보는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다시 데뷔를 한 것처럼 약간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이번 활동도 달려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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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 후 6시 국내외 각종 음원 사이트를 공개될 미래소년의 네 번째 미니앨범 Our Turn 기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응원, 그리고 사랑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셨어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미래소년의 네 번째 미니앨범 Our Turn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유재필이었고요. 우리 일어나서 기자님들께 네.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마지막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기자님도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40 아월 저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사 퓨처 미래소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